네, 김소장입니다. 자, 오늘 또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에 있는 컨테이너 주말 농장 부지 하나 소개하려고 지금 현장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요 고개를 넘으면 바로 수리수리 만수동 하면서 마수리입니다.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조선 택리지에 살기 좋기로 유명한 명당 동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동네가 인구도 많았고요. 예전에 김해 김씨 집성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곳이 이제 수리수리 만수동 입구입니다. 자, 마수리 그 마을 입구에서 저는 직진을 계속 합니다. 2차선 타고 계속 직진을 합니다. 아, 상수도 관로공사를 끝냈네. 자, 2차선 변에서 저는 좌회전해서 들어갑니다. 첨가는 저건데 저도 한번 첨가는 길이기 때문에 한번 가볼게요. 자, 좌회전 해가지고 쭉 들어갑니다. 3m 도로 포장의 도로다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뭐 도로 폭이 뭐 웬만한 그 큰 차는 다 올라오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푸른 천 안이. 자, 주말 농장 컨테이너 주말 농장 부지 할 만한 땅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부지 면적이 292평이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거든요. 자, 올라왔습니다. 좀 더 가야 되나? 좀 더 가야 되나? 자, 좀 더 갈게요. 오, 여기 쨈맨한 그 연못도 하나 있네. 이곳이 연못도 하나 있고. 자, 우리 땅은 지금 이리로 들어가면 되겠네. 여기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갑니다. 오. 자, 우리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뭐 들깨를 심어놨는데 뭐 관리를 안 해서 하는지 생육에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 자, 아무튼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가 올라나? 아무튼 비가 안 오면 드론을 띄우고 비 오면은 드론을 못 띄웁니다. 자, 이어서 드론 영상 아니면 현장 방송 갑니다. 여기는 가야산 바로 밑입니다. 해발 높습니다. 경치 좋고 공기 좋고 청정 지역입니다. 자, 현장 방송 드론 영상.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가야산 국립공원 바로 밑에 있는 경북 성주군 가천면 마수리입니다. 수리수리 마수리입니다. 일부 토목공사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로터리를 쳐서
8개 밭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에 지금 농사용 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 집을 넣으려면 한 6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자, 농사용 전기 인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차가 서가 있는 저 입구부터 해가지고 도로를 내가지고 도로 들어가는 부분도 우리 땅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가 이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진출입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평탄 작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컨테이너 놓을 자리만 조금 도와가지고 밑에 뭐 벽돌을 놓든지 그렇게 컨테이너를 놓으면 되겠네. 그리고 뭐 능력만 되면은 또 앞자리에 보강토 공사까지 하면은 땅이 더 이뻐 보이리라 예상이 됩니다. 단차가 있잖아요. 요 밑에 땅은 아닙니다. 요 밑에 땅은 다른 사람 땅이고 지금 덩그라이 좀 드러친 요 땅이 오늘 소개하는 매물입니다. 청량을 하고 토목공사를 했기 때문에 차후로는 그렇게 토목공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보이죠? 저기 가야산입니다. 가야산 상항봉. 상항봉이 지금 바로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좌측편에는 그 칠불봉이 있습니다. 1434m입니다. 가야산 국립공원 바로 아래에 있는 심산유곡, 완전히 첩첩산중에 있는 컨테이너 주말 농장 부지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들깨 맛이야, 들깨. 비료를 좀 줘야 되겠다. 자, 이곳의 면적은 총 292평이고요. 지목은 답이에요. 그리고 지역은 여기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건축 허가도 제 생각에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저러나 허가권자는 성주 군수님이기 때문에 제가 아닙니다. 허가는 소각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땅 옆으로 7수 도랑물이 쫄쫄쫄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물소리는 들릴 정도의 물량이 쫄쫄쫄 내려오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우리 땅 바로 그 좌측편에 이렇게 참한 웅덩이도 하나 파놓았습니다. 요거로 그 농업 용수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마 뭐 붕어야 이런 거 들었겠나? 와, 무슨 헬기가, 헬기 보이죠? 무슨 저공 비행을 하노? 자, 우리 땅에 지금 농사용 전기,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웅덩이, 그리고 식수로 이용할 만한 7수 도랑물이 쫄쫄쫄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 물로 식수도 되겠다는 거. 농업용수 되고 식수 되고 다 되겠네. 뭐 콘테이너가 들어오면 되겠네. 나중에 이제 집을 지으려면은 저걸 해야 되겠죠. 집을 지으려면 지어서 파야 되겠죠, 그죠? 지금 여기 저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이 지금 도로는 진입도로, 이것도 우리 땅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땅은 진입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가야산 국립공원 바로 밑에 있는 나는 자연인이다, 니도 자연인이다 고 할 만한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소리 들리죠? 응? 물량이 제법 돼요. 그죠? 넓다. 자, 우리 땅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도로 접해 있기 때문에 허가 내는 데 문제 없는데, 허가는 성주군청 허가가에 문의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야산 뒤에 가야산 앞에 확 트인 전망, 공기 맑은 산골 오지 청정지역의 나는 자연인이다 땅입니다.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산새 소리 좋다.
감사합니다.